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댓글썰 많이 안 하네요.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자들의 가장 답답한 문제는 자신들이 결혼할 만한 능력과 조건이 부족해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모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 달린 댓글이 아니죠. 이 주제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여자분들 가장 큰 고질병이에요. 가장 큰 고질병. 여자는 가진 게 없어도 나이 차도 결혼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 이런 거 보면 진짜 내가 봤을 때 병이에요, 병. 왜냐, 나이 먹을수록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치와 상황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여자들 이거 못하거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대도하는 와인론이 뭐시기 이런 말도 안 믿겠죠, 맞잖아요. 저 얼마나 여자분들을 이제 우습게 봤으면 저런 말 할까, 맞잖아요. 여자는 나이 먹어 수송된다. 나 여지껏 수송된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맞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괜찮아진 여자를 본 적이 없잖아요. 남자는 본 적이 없는데 왜 자기들은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상대방은 남자 아니야? 여자 나옵니까? 그럼 남자 입장 들어봐야 될거 아니야. 남자는 나이 먹어서 수송되고 괜찮아진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들이 그렇다고 믿는 거야? 이게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여자들은 나이 먹고 있잖아. 뭔가 해놓은 게 없으면 멘탈과 어떤 뇌 구조가 좀 맛이 가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혼식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변하냐? 일단 가진 게 없으면 못 해요. 얘네들의 생각과 다르게 결혼식장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취직결혼이 사실상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여자들은 취직결혼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일단 여자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자신들이 결혼하기 위한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추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 안 한다는 거죠. 여자들은 좀 보면 자기 자신한테 하나씩 관대해요. 관대해.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고 돈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떳떳하게 나오는 거지. 얼굴에 철판 깔고. 자신들 어떤 능력과 어떤 그런 가늠치를 봤을 때 본인들이 별로 내세울 게 없으면 솔직히 나이 먹으면 나오면 안 돼. 근데 어떻게든 나오잖아. 그게 뭐예요? 염치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여자들이 나이 먹어서 추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살겠다고 나오면 살겠다고. 결혼하는 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자녀를 낳고 싶어서가 아니라, 못 먹고 사니까 살려고 나오는 거야. 생존의 목적으로 결혼하는 거야.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일단 객관적으로 얘기할게. 결혼식에 나온 여자분들 능력 많이 부족해요. 엄청 부족해. 남자에 비해서. 그러면, 여자분들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좋은 능력을 채워야 되지 않나? 근데 본인이 한없이 부족한데 뭘 따지는 거야? 여자분들은 왜 그런 게안 되죠? 남자의 어떤 그런 뭐 외모나 뭐 키나 능력을 그렇게 따지면 왜 자기는 그렇게 따질지 몰라? 어? 아니 남자의 능력은 요목조목 잘 따지면서 왜 본인들의 능력치와 가치는 요목조목 따지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희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저희도 요목조목 따져볼까요? 솔직히 여자분들 중에 외모 말고 볼게 뭐가 있어? 외모 말고. 솔직히 여자분들이 외모 원툴인 분들 너무 많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외모 원툴도 그게 뭐 정말 예쁜 외모 원툴도 아니고 화장이나 성형이나 이런 걸로 이제 퉁친 거 아니에요.
지금 유자분들 보면 그래. 뭔가 외적인 부분에 다 꼬라박은 느낌이야, 이게. 다른 건 뒷전이고. 그럼 외모로서 뭔가 어필하지 못하면 사실상 끝 아니야? 끝? 아니, 아무리 남자가 여자 외모가 좋다고 해도, 있지, 외모만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야, 이게. 외모만으로. 그 외모도 정말, 뭐, 예쁜 그런 외모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거야. 내가 어떻게든 외모를 꾸미면 남자한테 먹힌다고 생각해. 물론 연애 때 먹힐 수 있지. 근데, 결혼까지 힘들어요. 여자들도 아셔야 돼. 이제는, 외모 하나 가지고 어떻게, 결혼까지 무효협상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설령 그렇게 결혼을 해도, 이혼 쉽게 합니다. 옛날처럼 남자 책임지고 먹이 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봐. 외모 하나에만 돈을 다 갖다 바쳤는데, 다른 걸 잘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나 플렉스 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는데, 집안 살림 잘하고, 돈 관리 잘하고 그렇게 하겠냐고. 못할 거 아니야. 해본 적이 없는데. 아, 결혼한다고 사람이 갑자기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 여러분. 남자분 잘 들으세요. 결혼하기 전부터 여자가, 뭐, 기본적으로 악관이 못해.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악관이 못해요. 그냥 못합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행동 거지 안 바뀌어요. 생활 습관 안 바뀝니다. 경제관념 안 바뀝니다. 남자분 잘 들으세요. 내가 좀더 사랑하면 바뀌겠지. 내 애를 낳아주면 바뀌겠지. 안 바뀝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분 잘 들으세요. 여자분은 뭐 남자 키, 외모, 뭐 벌이, 뭐집 따지잖아. 근데 만약에 남자, 여자를 똑같이 따지잖아요. 그럼 여자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내세울 거 없어. 그리고 외모라는 것도 사실 보면 그렇게 정말 대단한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자분 중에.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때 남녀가 지나가면 여자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남자가 더 아까운 경우가 더 많아요. 걸어가면서 저 정도 남자면 굳이 저런 여자 사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 드는 분들 좀 많아졌어요. 진짜로. 오히려 나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남자는 더 많아진 것 같아. 예쁜 여자보다. 그러니까 예뻐진 것도 있는데 그 예뻐진 게 정말 자연적으로 와 이런 예쁨보다는 아저 사람 뭐 했네라고 딱그 입시적으로 드러난 거 있잖아 이게 멀리서 보면 이게 딱 도드라지는 거 있잖아요. 성형하신 분들 보면 멀리서 보면 딱 도드라지거든. 왜냐하면 이게 도출돼 있으니까 입시적이다 보니까 원래 한국 얼굴이 여자 얼굴이 미인상이라 해도 얼굴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이게. 근데 뚜렷하게 나온 분들이 있어. 그분들 대부분 성형했단 말이야 이게. 예. 그래서, 멀리서 보면, 괜찮다 생각하는데, 가까이서 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 이게. 그래서 여자분 잘 들으세요. 이제 그런 성형한 얼굴 가지고, 이 결혼으로 뭔가 퉁치는 시대는 갔다고, 누가 알아, 그거를. 이제 그걸 안 된다니까. 돈을 모으셔야 된다니까, 돈. 그리고 한번 성형으로 제비본 사람이, 또 성형 안 하겠냐고. 여자분들 한번 성형을 재본 사람들이 또 성형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 보수공사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형이라는 게 이게 영구적으로 완전 유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나이 먹으면 처지고 이제 부작용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상이잖아. 그러면 다시 병원 가서 그 보수공사 하거든요. 왜냐하면 쌍꺼풀을 강제로 이렇게 해버리면 쌍꺼풀 이제 풀린단 말이야. 이게 자연적인 쌍꺼풀 아닌 이상은. 그럼 다시 잡아줘야 되거든. 코도 이제 실리콘 움직이면 다시 잡아줘야 되고. 피부 처지면 보톡스 맞아줘야 되고. 예. 왜냐, 이걸로 재미 봤으니까. 이게 전부잖아. 근데 이제 이걸로 재미 볼수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 가진 그거밖에 없잖아. 다시 올려야죠. 그럼 돈 벌어가지고 저기 돈 쓰는 거지. 아니면 이제 뭐 대출 받아서 쓴다거나. 그래서 아셔야 돼. 여자분들이 남자를 따지는 만큼 남자 여자를 따집니다. 근데 남자 작정을 따지면 여자분들 못 나와요.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자분들이 뭐 육각형 남자라고 해서 육각형 따지죠. 그럼 남자 육각형 여자라고 해서 제대로 따져보면 여자분들이 일각도 못 채워. 일각도 못 채운다니까? 자신들은 그 6개 어느 정도 골고루 차는 사람 만나려고 하면 왜 자기들 일각도 못 채워? 내려놓은 분 아니야.
여자분 너무 성형 좋아하지 마세요. 성형을 하지 말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성형에 빠지면 안 돼. 성형에 빠져버리면, 성형 하나에 뭐 올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미래 대비 못 하고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이게, 성형 이제, 해버리면 반드시 이게 피부가 이제, 탄력을 잃으면서 처진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성형 안할 때보다 더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뭐 올인하시면 안 돼. 여자분들 그 생각을 해야 돼. 남자한테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나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 오히려 이게 정신병이 걸리게 하는 겁니다. 네. 여자들이 이런 마인드가 정신병 유발을 높이는 겁니다. 왜냐, 이제 안 되거든. 저게 여자들이 마음먹는다고 성공할까? 될까요?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냐, 커플이 진짜 눈에 띄게 적거든요. 정말 적어요. 여자들도 알 거야, 이제 안 먹힌다는 거. 이제 시들시들하는 걸 알 거예요. 점점 시들시들해질 겁니다. 점점. 왜냐? 해야 가면 갈수록 이제 연애는 감사하고 결혼율도 감사하잖아요. 지금 남자들이 여자들 좀 경계하는 분위기란 말이야. 그리고 남자들도 압니다. 여자들 상태 안 좋은 사람 너무나 많아진 거. 이거 자체가 상태가 안 좋아진 거야, 여자분들.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 멘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나 맛이 갔습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가진 것도 나이 찼는데 남자한테 이거 따지고 하는 것 자체가 아, 얘 병원 가야겠네. 정상 아니네. 굳이 얘하고 밥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 잘 들어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바라면 안 돼. 오히려 남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쟤 나이 먹고 왜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갔을까? 한심하게 본다니까? 옛날처럼 아, 내가 결혼해야 되니까 이 여자를 잡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오히려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꼴값이다. 꼭 저러고 싶을까? 아, 참 진짜. 화장바에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저럴까? 뭐, 내가 나아주면 우쭈쭈 해줄 거라 생각하는 건가? 죄송한데 님한테 뭐 데이트 해주고 밥 쓸 생각 없으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뭐 더 이상 만나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각자 바쁜데 전 먼저 일이 있어서 그만. 이제 뭐든 나올 거야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불신 무서워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를 불신 무서워하는 게 더 심하다. 그렇죠, 그게 더 심해요. 여자들은 그걸 모를 거야. 보통 연애라는 게 남자가 맞아야 되지 여자가 맞아서 연애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여자를 답답할걸? 원래 남자가 먼저 맞아서 뭐 대신이나 관심이 보여가지고 연애가 쉬웠거든요. 여자가 연애가 쉬웠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남자 와줬기 때문에 쉬운 건데 안아주니까 이제 그런 연애에서 어떤 장점을 못 누리는 거야. 연애 권력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 여자가 남자한테 개시하면 그런 권력 못 누리거든. 근데 남자가 먼저 와주니까 권력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력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불리해? 누가 안 좋아요? 여자가 안 좋지 않나, 여러분? 그리고 결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잖아요. 남들도 이제 결혼 생각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없는 상태에서 어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점점 드물어지거든요. 점점. 여자도 불안할 겁니다. 가진 거 없는 사람은. 왜냐, 이게 뜻대로 안 되거든. 안 된다는 거 이제 점점 보인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결혼 못한 동년배 여자애들 보니까 다 가진 거 없고 비트나 성형 같은 데 돈 써버리고 미래 대비 안 해놨고 부모님 돈 없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여자분들도 좀 바뀌셔야 됩니다. 이미 나이가 차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 분들은 앞으로 과거와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면 지금 앞서 이제 결혼 못한 그 나이 먹은 언니들 있죠. 그분들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세요. 자꾸 까막눈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